오늘 이번 영상은 이제 보쉬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쉬 하면 독일 전문가용 전동 공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남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회사인데 청소기라고 하면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공구를 많이 사지 청소기를 사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쉬 청소기를 써본 결과 가성비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보시면 이 제품은 제가 한 2-3년 정도 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구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신형 구형 상관없이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싼 가격이죠. 대신 배터리가 좀 비쌉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4.4V 혹은 18V 짜리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8V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그 다음에 18V짜리 4.0을 구매했습니다.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히 쓰시는데 부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쓰실 분들은 이게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8V 정도까지 하면 집에서 쓰시는 공구 쓰시는데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다른 공구에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청소기 같은 경우에 신형이 나오면 새로 사야 되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청소기만 새로 사고 배터리는 나중에 뭐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청소기나 공구가 업그레이드 돼도 배터리는 동시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 뭐 몇십 년이 돼도 배터리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청소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혹은 공구만 바꿔주시거나. 제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제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18V짜리 신형입니다. 신형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쪽 보시면 이쪽을 빼서 여기에 보통 머리카락 같은 게 많이 걸려요. 이런 거를 따로 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을 떼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만 개폐를 해서 먼지를 털기가 쉽게 만들어진 신형입니다. 보시면 베어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부속품 같은 경우가 이제 포함된 건데 전에 쓰던 것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전에 구형 쓰시던 분들은 그냥 이거 없는 베어툴 없는 걸 쓰셔도 돼요. 베어툴 없는 거는 한 5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고 베어툴 포함된 거는 6만원에서 7만원대 정도 됩니다. 차이점은 이게 2단으로 바뀌어서 길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달고 써도 길이는 충분한 것 같아요. 구형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신형을 이렇게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본체와 플렉스버 호스 이거 이렇게만 따로 사시면 됩니다. 이거 필요 없으시면 또 안 사셔도 되고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큰 입자 먼지 수집이라고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돌려보니까 머리카락 같은 게 가장 많이 걸렸고요. 밑에는 이제 먼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물로 세척이 불가하다라는 점. 다이소에 솔 팔거든요. 솔 부드러운 거 사셔가지고 여기를 털털털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털면 또 필터에 좀 손상이 가겠죠. 그리고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도
잘 안 찢어지게 좀 보완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품입니다. 10V 짜리인데 희한하게 이런 동그란 배터리와 네모난 배터리 두 개가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시 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런 비싼 청소기에 비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해요. 이것도 나중에 아마 좀 보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빼고는 정말 가성비로는 따라올 수 없는 청소기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이런 청소기들은 업그레이드 되면 새로 다 사셔야 되지만 보시 청소기는 청소기 단품만 사시면 배터리는 향후 한 1, 20년 뒤에 나온 청소기도 배터리가 아마 호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구용으로 호환되는 기종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거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청소기 정말 강추합니다.